오늘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 번호 90-2번과 함께합니다. 프란츠 슈베르트는 19세기 낭만주의 가곡의 창시자입니다. 600여 곡이 넘는 그의 가곡은 음악사에 획을 긋는 업적으로 남아있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음악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특히 두 세트의 즉흥곡집 작품 번호 90번과 작품 번호 142번은 독창적인 낭만주의 피아니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집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827년에 작곡된 작품입니다. 슈베르트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악흥의 승관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피아노 음악이죠. 흘러넘치는 악상을 그때그때 기록한 것이 악흥의 순간과 즉흥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집 작품 번호 90은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즉흥곡집인 작품 번호 142번도 4곡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슈베르트의 즉흥곡은 모두 8곡인 셈인데요. 이 8편의 즉흥곡들은 거의 단숨에 작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자신이 작곡한 모든 곡에 가사를 붙이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주제로도 유명한데요. 그는 기악곡에 있어서도 그런 특징을 발휘해서 한없는 선율의 셈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솟아나는 느낌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들을 즉흥곡 작품 번호 90-2번 E플랫 장조는 쉼이 없는 리듬의 움직임과 함께 넘치는 감정이 솟구치는 느낌을 가진 곡입니다. 중간에 힘차고 매력적인 주제가 나타나고 앞부분이 반복된 다음 끝을 맺는 ABA의 겹세도막 형식의 곡이죠. 가장 많이 알려진 즉흥곡이고 새 뒷단 음표가 쉴 수 없이 반복되는 화려한 곡입니다. 네, 함께 들으실까요?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 번호 90-2번입니다.